진짜 무거웠던 분위기가 확 좋아질 때도 그럼요. 있단 말이죠. 자, 이분은 과연 어느 쪽 입장일지 우리 마담으로 컴백한 김영희 마담님의 네. 나는 10살 어린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시댁의 광대가 되었다. 아니, 그래, 당연히 그러긴 해요. 사실 제가 올 초에 결혼을 했는데 10살 어린 남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돼서 이렇게 다닐 때마다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아이고 이렇게 어린 남편 철없는데 어떻게 살아 괜찮아 이렇게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해이고 아예 정말 살아보니까 아니다 생각 들었던 게 정말 생각보다 나이답지 않게 어른이었고 그 친구가 오히려 제가 양가 통틀어서 제일 철이 없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가 굉장히 FM이세요. 예의, 그다음에 절, 뭐 인사, 호칭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고 저는 또 약간 미국이 아닌데 미국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호칭 없고 뭐 자유로운 용어. 예, 엄마한테도 뭐 언니라고 해라 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그 시댁에 놀러를 갔을 때. 그 어머니한테 뭐 아유 어머니 승열이랑 어제 어디 레스토랑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아가야 승열이라니 네 남편인데 제 남편 이름이 승열이 아닌가요? 이렇게 어머니 뭐지 제가 막 다른 이름 부른 거 아닌데 했는데 그렇게 또 호칭을 지적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걸 좀 몇 번 듣다 보니까 괜히 민망하고 그리고 아 잠깐만 이게 잔소리로 들리거나 행여나 내가 기분이 상하면 남편한테 뭐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난 개그우먼이야 내 선에서 웃음으로 승화시키자 해서 어머니가 얘기할 때마다 웃음을 계속 유발시키고 아까처럼 승열이 아닌가? 개명했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온 집이 또 빵빵 터져요. 그래서 그렇게 승화시키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한 번 제대로 걸렸구나. 예, 걸린 적이 있었던 게 어머니가 갱년기를 좀 심하게 겪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죠. 갱년기는 지금부터야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때 결혼 발표하고 그 기사가 좀 되면서 남편이 이제 검색어에 좀 이틀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또 놀러를 갔죠 시댁에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아가야 우리 승열이가 검색어를 이틀 동안 이렇게 1위를 한 거는 너가 유명인이어서도 있지만 우리 아들이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또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조금 올라와서 아 어머니 재미없어요. 아유 어머니 그거 다 저 때문이에요. 뭐야? 이렇게 한 거야. 그치? 아니 그때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 때문이잖아요 했는데 모두가 빵 터졌는데 어머니 눈에 살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치 그 개그맨들은 알잖아요. 공연장에서 다 터뜨렸는데 맨 앞에 앉은 사람이 계속 안 웃고 있는 거야. 그게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아이고 니네 엄마가 갱년기를 좀 지금 겪고 계셔. 아유 이것도 승화시켜야 되잖아. 아유 어머니 그러면 갱년기 끝나면 문자 주세요. 제가 오늘은 오래 못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대박. 다행히 어머니도 빵 터졌어. 다행이다. 이렇게 막 하우 하고 끝났어. 웃었으니까 행사비 하면서 막 잘한다. 사르르판이야 지금. 빵빵 터졌어.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괜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내가 다음 주라도 또 가서 뭐 데이트 코스를 쫙 짜서 어머니를 좀 즐겁게 해드려야겠다 해서 또 이제 갔죠. 천안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모시고 이제 카페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은 카페에도 한번 안 가보신 거예요. 게다가 딸 같은 아들들이라 해도 좀 딸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드시면서 막 우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또 그날 얘기를 꺼내시려고 하시나 혹은 이게 뭐 뜨거웠나 뭐 언짢으셨나 했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야 너무 좋다. 내가 며느리 진짜 잘 봤다. 가끔 철없어서 이렇게 농담하고 하는 것도 막 너무 재밌고 우리 가정이 너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때부터는 제가
쓸데없진 않지만 사명감이 생긴 거야. 오.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제가 하하원 집으로 가드리겠습니다. 막 공약처럼. 예, 그날 흥분해가지고. 정말 흥분해. 그러고는 이제 용돈 드리거나 이런 또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다른 걱정을 안 하고 액수가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웃길까? 어떻게 재밌게 드릴까 해가지고 저기서도 아이디어를 하네. 아이고 어버이날 때 다들 사실 뭐 액수도 뭐 많이 있진 않았지만 카네이션을 시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대파가 비싸지. 비쌀 때니까 대파. 대파. 네, 그래서 대파 두 단을 사서 카네이션은 그래 어차피 시들 거 해서 몇 송이만 꽂아서 용돈 꽂아서 카네이션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음식을 해 드실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네. 맞아. 파네이션. 정말. 그 SNS에서 방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네이션을 딱 드니까 어머니가 팥 때문에 매워서 우는 줄 알았지. 또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어떻게 천재다. 천재라고? 또 이번 그 명절 때도 추석 때도 굴비는 또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굴비 모양으로 된 석고방향제가 있더라고요. 그 향이 나는 거 그거에다가 돈을 요번에 액수 좀 넣었어요. 네, 돈을 이렇게 다 꿰어서 굴비를 또 보낸 것처럼 그러니까 또 막 웃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순간엔 까치 잡겠는데? 까치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벌써부터 설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담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철없는 며느리로 남겠습니다. 잘하고 있네. 좋아하세요. 어머니랑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어머니랑요? 예. 아, 어머니도 지금 나이를 안 공개하시다. 아. 뭐야? 몰라요? 혜정 씨 몇 살이세요? 아유 묻는 거 아니다. 속으로 동갑인가? 그래서 생각할 정도로 아직 연세를. 저희가 진짜로 어머님이 즐거워서 우신 건지 진짜 아니면 팥 때문에 운 건지 갱년기가 여쭤봐야죠. 예. 여보세요. 전화 연결했어요. 어머. 여보세요 어머니.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기 동치미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야구 선수 아들을 그 때문에 검색어 2위 1위를 이틀이 나신 거잖아요. 아 그 옛날 얘긴데.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때 어떠셨어요? 아 그것도 있지만요. 예, 예. 저 아들도 야구를 했었으니까. 그럼. 마침 아들도 유명했으니까. 다 며느리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아, 그냥 유명했었고, 제 아들은 그냥 야구 조금 했었고, 그래서 좀 기싸움을 했었는데. 며느리가 우선이죠.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 영희 씨 네. 처음 딱 봤을 때 그 첫 느낌은 어떠셨어? TV에서는 보셨을 거고 그래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된다고 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처음 봤을 때요. 예. TV에서만 봤었잖아요. 예. 근데 인사 오게 때 설레기도 했었고 궁금도 했었고 그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야 며느리 사랑 시아버지라고. 며느리도 안 됐었는데 아가 오느라 고생했다. 토닥토닥 너무 이쁘니까. 아버지께서는 네네 멋있어갖고 다행이다. 하얘갖고 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순살 보이고. 예. 네. 아 그래서 어머니 그냥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영희 씨하고 어머님이랑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궁금해요 되게. 아 나이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아, 저는 그냥 먹어놓고 먹었어요. 공개 안 하십니다. 끝까지 공개 안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냥 세월이 나이를 주시네요. 예, 예. 아니, 어머니,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희 씨가 네. 이제 며느리가 네. 대파에다가 용돈 말아가지고도 하고, 굴비에다가 아. 막 돈 꿰갖고도 아. 하고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제가. 사실 진짜 고민이 진짜 많은데,
앞으로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런 계속 고민해서 재밌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금액은 똑같이 하고 아니면 그냥 봉투에다가 금액을 많이 담아주는 게 좋겠어요? 아, 우리 집에 고민이 많대요? 예, 아, 재밌게 하려고. 귀여워라. 예. 그 기대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부담 안 주려고. 예. 제가 크리스마스 때, 아, 이건 비밀인데. 아! 예. 선물 준비. 제가 며느리한테 해주려고요. 아! 아, 기대해도 좋아요. 어머나.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에 설마 신사 임당님도.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짜고 계시네.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배틀이 붙고 있죠. 네. 자, 언니. 영희 씨 네. 지금 나와가지고 두 손 곱게 모으고 어머니 말씀 듣고 있거든요. 아, 우리 애기요? 네. 네. 우리 애기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우리 애기. 아, 가슴 짠하네요. 너무 사랑하시네. 너무 바쁘게 행사하며 방송 뜨는 거 보면 기특하고 예쁘지만 엄마 한편으로는 가슴 짠한 면도 있거든요. 아가 네. 항상 건강 챙기면서 밥 챙겨 먹고 난 니들만 생각하면 이렇게 짠하다. 이게 엄마인가 봐. 니네 시아빠나 나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 몰라. 자식이라도 그 마음 끝까지 가면서 우리 웃으면서 예쁘게 살자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아유, 어머니 앞으로도 또 재밌게 알콩달콩 저희 둘도 잘 살고 시댁도 그리고 또 저희 엄마도 잘 챙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우 고마워 아가 고마워 우리.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때 거 지금 조금 땡겨주시면 안 되나요? 고마워 좋아 기대해요. 감사해요, 언니. 예. 예. 어머님의 며느님 사랑이 진짜. 아니, 눈물을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아니, 어머니세요? 잘 안 웃으시는 아니, 저는 영희 씨가 우리 동치미 가족이었고. 그쵸.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맨날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아가, 우리 아가 하신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막 정말 왜 그 제 딸이 시집가서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어, 맞아. 너무 가슴 찡한데. 저는 이렇게 올라 그러는데 기껏 하는 게 좀 땡겨주시니까. 아니, 근데 네. 사실 주변에서 저도 옛날엔 철없다 소리를 들었지만 나이 들수록 이제는 사실은 온갖 걱정을 다 끌어다 하는 걱정인형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주변에 이렇게 철없는 사람이 한 명씩 있으면 좀 즐겁지 않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좀 피보고 힘들다 하는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그 방송도요. 예, 예. 거의 70% 이상이 꼭 철부지가 하나가 있어야지만 프로그램이 재밌어요. 그럼요. 대표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임에는 네. 그 철부지가 피해를 상대편에게 맞아. 눈총을 안 주는 철부지라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저는 제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제 남편의 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랄까 실없는 농담을 너무 많이 해요. 잘하시죠. 네, 실없는 농담이 근데 그게 가스라이팅이 돼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짓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뭘 부탁했는데 뭐 다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어. 그래서 뭔데? 했더니 네 권리 먹는 거. 근데, 정말 철없다. 근데 이제 그게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화도 안 나. 그래서 홍림 씨를 사랑하는 이유도 끊임없이 철없음을 리필해주기 때문에. 뭐 저희 동팀에서 네. 뭐 최홍림 씨가 본인이 가장 철부지고 네.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오늘 그래서 저희가 문장을 띄울 텐데요. 네.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불명예인데.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쓴 적이 있다. 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자,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은 적이 있다. 누굴까요? 공기적으로인가? 아니면 네. 공기적으로? 공기적으로인가? 아니면 공기적으로? 다섯 분이나 있네요. 의외로 많네. 유인경, 신지엄마 담님, 형님 씨, 유은철 씨, 한현민 씨. 신지엄마 담님은
정기적으로 아니면은? 아니 저는 처음에 워낙에 결혼 전에 전 진짜 저도 좀 철이 없었던 게 이제 막 꾸미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쇼핑 좋아하고 막 저는 집에 올 때 백화점 셔틀버스 타고 항상 집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집에 오고 이게 너무 일상이라서 이제 자꾸 보는 게 많으면 자꾸 갖고 싶고 이러니까 맞아, 맞아. 이미 씀씀이가 너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저 조영구 씨랑 결혼한 게 되게 이상하다고 주위에서 할 정도로 너무 이게 안 맞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처음에 결혼할 때 내가 얼만큼 생활비를 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액수가 좀 적긴 한데 처음부터 너무 달라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돈으로 좀 열심히 한번 잘 꾸려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비를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내가 안 나가면 돼 그리고 이렇게 모으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원래 다시 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자 자꾸 또 막 나가게 되고 자꾸 또 쓰게 되고 보게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아빠가 결혼할 때 이제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었던 모든 걸 다 아사가면서 다 가위로 자르고 이제 다 아사갔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백화점 그 셔틀버스 타고 다녔던 그 백화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식품관에서 이제 조금씩 사다가 이제 1층을 이제 올라간 화장품을 조금씩 사다가 이제 또 이제 더 고층으로 하니까 옷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빠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호출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전에도 많이 그랬는데 이제 아빠 항상 저 화가 나면 이제 주방 가위 들고 와가지고 이제 가위를 자르시고 그러셨는데 또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위가 잘린 적이 있었죠. 한현민 씨는 어머니한테 뭐가? 네, 어머니한테 이제 용돈을 받았는데 이게 결혼하고도? 이제 예 결혼하고 예 뭐 그것도 뭐 한 1년 전에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잔푼은 안 주세요. 한 번에 크게.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개그팀이 있어요. 네. 예, 졸탄이라고 개그팀이 있는데 하필 작년에 저희가 공연을 기획을 한 거예요. 작년에.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재작년이겠네요. 네. 네. 저희는 이 코로나가 한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치. 그래서 대관을 하고 어머. 극장을 잡았죠. 그래서 그래 두 달 버티고 우리가 공연하면 공연이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돈이 필요한데 어머니한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이런 돈이 필요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냥 큰 돈은 조금 지금 당장은 없어서 뭐 대출을 좀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몇 천을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딱 야 왜 모르는 은행에 빚을 져? 나한테 빚 져. 그리고 네가 갚으면 이건 엄마한테 빌린 거고 안 갚으면 용돈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 뭐 한다 지금 예. 이러잖아요. 근데 다행인 게 지금 공연이 이렇게 한 1년 넘게 계속 버티면서 하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 매진이 되고 있어요. 대박.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익이 올라오면 어머니한테 지금까지는 용돈이지만 빚을 청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면 좋겠다. 철 들었다. 네. 오늘 진짜 재밌거든요. 철 들었다. 예. 갚아야죠. 예. 다음 예. 다음 문장 볼게요. 자, 나는 철부지 행동으로 지인에게 손절당한 적이 있다. 자, 이거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철부지 행동으로. 자, 있다면 눌러주세요. 자. 그랬을 것 같았어. 아니, 무슨 뭘 하셨길래요? 저는 뭐 어머. 홍님 씨를 알면서 안 눌렀네. 웬만 남자들은 저거 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어느 날 진짜로 처음으로 예, 예.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됐나? 통행금지 있을 때예요. 그죠? 통행금지 있을 때인데 집을 못 들어간 거예요. 술을 먹다가. 어? 그러니까 그때는 술 먹 통행금지가 걸리면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이 없어. 야. 근데 우리 아내가 그 다음 날 싹 들어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사람 같이 이상하게 혼이 나간 사람 같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게 외박을 한 거잖아. 그러더니 아파트 5층인데 정말 뛰어내리고 싶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아내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 그 절친 둘을 파는 거야. 이 망할 놈들이. 내가 그동안에 자기들한테 한번 제대로 결혼하고 산 적도 없고 그랬다고 말이지. 막 해서 어쩔 수 없이 먹다 보니까 늦어서 어디서 그러면 잤냐고. 그래서 걔네들은 총각이었으니까 나는 결혼을 일찍 했지만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 잤다. 그러면 걔네 집 전화번호를 대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그 친구한테 연락이 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머리가 참 비상한 거야. 그러게. 이 자식이 틀림없이 아내가 이렇게 해서 얘 누구야 전화 받아라 누구 부인이랬다 그러니까 눈치껏. 딱 눈치가 나는 거야. 치지. 금방 거짓말 해주지. 해준다고도 남자들은. 뭘 또 그렇게 대단한 걸 무슨 일인 거지? 남자들은 왜 그러세요? 굉장히 옆에 다 끄지 마세요.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리고 나서 우리 아내가 아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돼. 우리 아내가 빨래를 하려고 보니까 어머 그 누주라 그러나? 별일이 다 이게 나. 옛날 사람. 누주 묻힌 자국이. 옛날엔 촌스럽게도 그게 묻는 게 있었나 봐. 뭐지가? 지금 그이 립스틱 그게 이제 와이셔츠에 딱 묻어 있는 거지.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우주라는 이름 자체도 너무 오래된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친김에 그 친구 놈을 죽일 놈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친구가 립스틱을 바르고. 나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걔 때문에 끌려갔다. 제대로 살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를 끌려갔는데 나는 정말 아니라 그래도 애들이 막 브루스 한번 추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난 뭘 어디에 어떻게 됐는데 보니까 묻어 있는 거야. 야, 하여간 그놈이 나를 억지로 시켰다. 막 이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인간은 다시는 보지 마.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믿으시나 봐. 그리고 걔만 전화가 오든지 어쩌다 한 번 만나도 인간같이도 안 보는 거야. 어머. 걔를. 막 이래. 그러니까 걔가 나보러 그러더라고. 야, 나도 너 이제 안 봐. 막 그렇게까지 그래 놓고 나를 어떻게 네가 우리 분이 그래서 한동안 못 봤어. 바로 철부지네. 알겠습니다. 자, 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나는 친구 집에 한 달 이상 빌붙어 산 적이 있다. 자, 빌붙은 거예요.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자, 한 달이에요. 눌러주세요. 이건 철부지가 아니라 기생충 아니에요? 기생충? 이거는 이거는 여자분 두 분이 김영희 씨하고 이야. 아니 김영희 씨는 왜 서울에 올라왔어요? 저 이제 서울 올라와서 개그 지망생으로 있을 때 물론 이제 같이 사는 친구 집에 얹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좀 사소한 걸로 트러블이 있어서 좀 저를 서럽게 했어요. 그래서 가출 아닌 가출을 하면서 같은 극장 친구, 그러니까 동생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었어.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집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었어요. 셋이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됐는데 편한 거예요. 네. 아 이게 너 우리 할머니 같고 우리 할아버지 같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 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할머니. 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개그 지망생은. 그러고 보니까 낮 시간을 할머니랑 보내면서 고스톱을 배우기 시작했고 제가 또 따네요. 그래서 그걸 또 따서 돈을 벌면서 그 집에 있었어요. 돈을 벌면서 한 세 달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딴 거를 그 정도면은 좀 약간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룰에 엄격하세요. 그거 기분 나빠하시죠. 아 진짜? 야, 너가 잘해서 딴 거고 대신 아니 그거는 그 할머니가 자기 딸 때를 생각해서 안 돌려준 거잖아. 아니 용돈 주신 거 아니에요. 대신 저녁에 다시 붙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몇 시에 끝나. 어쨌든 같이 놀면서 세 달 있었죠. 물론 또 나올 때는 또 감사하다고 또 인사드리고 보답해드리고 나왔죠. 저는 신기하다.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모범생이었는데요.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그때 막
압구정도 로데오길에 자꾸 제가 이제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막 그리고 이제 집 근처가 막 그런 노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그 눈을 뜨면서 이제 막 귀가가 이제 막 점점 늦어지니까 어느 날 뭐 1시, 2시, 막 3시 막 이렇게 되니까 아빠가 아파트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들어가서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고 아 얘를 이 상태로 여기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외국에 그 아빠 친구분 중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집으로 저를 한 달만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애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되게 더운 지역인데 그냥 일단 뭐 명분은 영어를 배워라 해가지고 이제 어디예요? 필리핀이지. 아니 싱가포르인데 예,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집이라서 이제 그분들의 삶과 이제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8시쯤 저희는 그렇게 살질 않았는데 아침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 같이 예,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네. 저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같이 이제 기도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뿔뿔이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어학연수 받으러 가야 되니까 저를 이제 그 사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세요 어딘가로 그럼 저는 또 영문도 모르고 몇 시간을 또 영어를 배우면 또 이제 아 하이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그 사모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또 이렇게 가면 5시쯤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밥 기도하고 먹고 이제 8시면 다 잠드는 거예요. 뭐. 잠드는데 막 날씨도 더운데 정말 너무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막 로데오 길에서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날도 덥고 천장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 큰 팬이 막 돌아가요. 네. 근데 정말 잠이 안 오니까 막 숫자도 천까지 세봤다가 양도 세봤다가 막 팬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하루 이틀 아니고 막 이제 막 일주일 이주일 막 그렇게 지나니까 정말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한 달을 못 채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잘못됐다고 정말 제가 이제 깊숙이 뉘우친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을 예, 네. 못 채우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로데오를 안 갔나요? 한동안 안 갔다가 아, 이제 또 월드컵 열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2002년도에 이제 출몰한 게 그러다가 이제 사실 이제 철없음, 순수함 그거 진짜 줄타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철없어서 민폐 끼치는 경우가 있고 그 철없음이 순수함이 돼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철이 일찍 든다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맞아요. 철이 일찍 드는 사람들 어릴 때 보면 고생했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 내가 밥을 못 얻어먹는다는 게 일찍 깨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철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유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됐든. 근데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 계속 지속이 되면 무책임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내릴 게 뭐냐면 그에 수반되는 책임을 충분히 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철부지겠어요. 그래서 그 무책임과 책임감의 그 차이, 책임감만 충분히 따라준다면 그 철부지는 우리가 말하면 유머러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여유롭게 보일 수도 있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인데 무책임하게 철부지짓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민폐이기도 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안 좋은 쪽의 철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의도된 철부지 행동이라든지 책임감만 수반된다면 그거는 받은 축복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요.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